절기상 상강의 눈을 중부지방에 촉촉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는 잦아들었지만 서해안과 충남 지역은 오늘 밤까지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내륙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내일 중부지방도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3도, 대전 11도, 부산 14도로 절기답지 않게 쌀쌀함은 덜하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대전 22도, 강릉 24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